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이턴 경민이에요. 오늘은 또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. 제가 오늘 무엇을 연습할 것이냐? 바로 작곡입니다. 코드 진행 몇 가지 만들어 보기.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이게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대충 일단 C 메이저 그리고 뭘 낼까요? F 메이저 그리고 D 마이너 B 마이너로 하겠습니다. C 메이저가 F 메이저가 이렇겠죠? 네, 맞네요. D 마이너. D 마이너. 이 D 마이너. B 마이너가 이게 B 마이너네요. 그러면 한번 이게 C 메이저. 이게 정해진 게 있네요. 맞아요, 정해진 게 있어요. 막 G 메이저 7에는 뭐만 칠수 있고 이런 코드가 정해져 있네요. 그래가지고 그 코드 안에서 이제 4개를 정해서 그걸 치면서 이제 흥얼흥얼거리면서 멜로디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아마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죠. 비트는 아직 제가 드럼밖에 안 갔거든요. 그래서 물론 코드 찍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아직 선생님이랑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서 비트만 제가 맞는 거몇개 있어요. 물론 드럼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이게 문바톤 장르라는 건데. 요런,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리듬이죠? 요거는 팝인데. 후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후렴이에요.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팝이에요. 이거는 그냥 약간 좀 일반적인 이런 거랑 트랩이라는 장르인데 이렇게 조금 약간 뭐랄까 되게 빠르고 뭔지 아시죠? 이런 느낌이고 아직 연습이에요. 이건 하우스